World Scout Jamboree goes to Korea. 2017년 8월 17일 전북 새만금은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2023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그 뒤 6년이란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1일 4만 3천여 명의 참가자가 새만금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견됐던 폭염에도 간척지 야영장에 햇볕을 피할 그늘이나 더위를 식힐 샤워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급수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첫날부터 온열 질환자 400여 명이 속출하는 등 우려가 커졌고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영국은 조기 퇴영을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도 뒤를 따랐습니다. 정부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소식마저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때까지 대회장에 남아있던 156개국의 참가자 3만 7천여 명도 새만금을 떠나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태영식과 K-POP 공연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이 일었던 지점이 퇴역볕에서 참가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늘을 찾기 힘든 이런 허허벌판이 부지로 선정된 것 자체가 여전히 의아한데요. 2015년 국내 후보지를 정할 때 전라북도가 새만금의 강점으로 내세운 건 드넓은 평야라는 점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한데 모여서 야영하기에 최적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새만금 부지는 간척지인 탓에 배수가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선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소금기를 머금고 있는 땅이다 보니 이 역시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야영지로는 처음부터 부적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새만금 간척지를 잼버리 대회 부지로 내세운 걸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인데요. 어떤 내막이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 2017년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새만금 간척지. 야영장과 행사장으로 쓰려면 추가로 땅을 매립하고 다져야 했습니다. 대회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했던 상황. 당시 정부는 관광 레저용으로 묶여있던 잼버리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결정합니다. 잼버리 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로 농지 기금을 써서 농업용지로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꿔 잼버리터 매립 작업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관리 기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국무총리 조진 새만금 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농지 기금을 투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기금이 투입이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농지 기금 1,846억 원이 투입되며 지지부진했던 간척지 매립에 속도가 붙었고 우여곡절 끝에 부지 조성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잼버리 대회가 종료된 이후 다시 불거졌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한 샤워장과 급수대, 상하수도 등 야영 관련 시설을 열흘도 채 쓰지 못하고 수십억 원을 들여 또 철거해야 했습니다. 농업용지로 전환해 농지기금을 사용한 만큼 야영장이 아닌 농경지로 원상복구해야 했던 겁니다. 부지 선정 단계부터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인 건데 당시 새만금에요. 부지로 활용할 만한 다른 부지는 없던 겁니까? 아닙니다. 매립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안정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활용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라북도는 간척지 매립을 선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18년 발간한 잼버리 유치 활동 보고서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새만금 개발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대목인데요.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개발 사업에 활용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새만금 SOC 사업과 잼버리 대회는 관계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 대회 유치 전이죠. 지난 2014년 발표된 새만금 기본 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부지 선정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계속될 것 같고요. 또 이 밖에 짚고 넘어갈 부분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뒷수습을 놓고도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진 건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허허벌판 새만금 메리츠에 홀로 자리 잡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전라북도 예산 480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대회 개막 전에 공사를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잼버리 폐막 1년이 다 된 지난달에야 완공됐습니다. 공사는 완공이 되었고요. 예. 일부 뭐 시설 좀 남기는 했는데 공사는 다 끝났거든요. 5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시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건물을 누가 운영할지부터 논란입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잼버리 유치 과정에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한 약속이 불씨를 당겼습니다. 뭐 나중에 운영이 끝나고 뭐 세계 스카우트 센터 유치해서 그 운영하는 그 민간 위탁에 그 세계 스카우트 센터에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있거든요. 15년도에. 대회 종료 이후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시설 운영을 제안했던 건데 최근엔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공고 과정, 즉 경쟁 절차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유치전이 펼쳐질 당시와 달리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법이 강화돼 어쩔 수 없다는 게 전라북도의 입장이지만 스카우트 연맹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패들보트를 즐겼던 직소천 수상과정 활동장의 핵심 시설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트를 타고 내리던 계류장이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안에 만들어진 탓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카누나 그 보트 타기 전에 이제 그 사용하는 계류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건 이제 임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갈 곳 잃은 조립식 부표들은 잼버리 대회에 맞춰 함께 지은 야영 안전 교육센터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대회 기간에 사용한 물품을 두고도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죠. 네, 야영지를 가득 메웠던 이른바 잼버리 텐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사용된 텐트는 2만 3천여 개로 개당 10만 원대였는데 대회가 끝나고 개당 4천 원 정도의 공매로 풀렸습니다. 개당 4천 원이면 구입가의 4%니까 굉장히 헐값에 판매가 됐네요. 네, 최소 매입 기준이 수천 개라 이마저도 거래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제 처리한 거라는 게 잼버리 조직위 측 입장입니다. 근데 열흘 남짓 사용한 텐트를 설치하는데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 최근에서야 해산이 결정됐다면서요? 네, 대회가 끝난 지 언젠데 이제야 해산이라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잼버리 폐막 1주년을 한 달 앞둔 지난 7월, 팩트 추적 제작진은 전북에 있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한때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했던 잼버리 조직위. 현재는 소수의 인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업무를 뭐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텐트 공매 뭐 이런 거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SNS는 물론 홈페이지 운영까지 중단한 잼버리 조직위에 올해 편성된 예산은 17억 7천여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 예비비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닿지를 않아요. 감사원 감사 협조와 소송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간판을 유지한 거란 설명이지만 당장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최창행 사무총장에게는
각종 수당을 합쳐 매월 1,200만 원 이상이 지급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17억 원인데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 이렇게 사무총장 돈으로만 매월 1,2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제작진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예산 세부 내역을 요청했지만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조직위에 편성된 돈은 국비와 지방비 같은 세금이 아닌 참가비 등 자체 예산이라는 걸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는데. 뭐 언론에서 뭐 이렇게 막 그 조직에서 막 확 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편성된 예산도 국비기도 아니고. 지난해 잼버리 파행을 수습할 때는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여러 기업이 발벗고 나섰던 점에서 무책임한 해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민 세금 그리고 기업 도움을 받아놓고 또 지금은 잼버리 참가자들이 낸 돈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잼버리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 공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조직이 운영 상황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잡음이 계속될 것 같은데 잼버리 조직위가 대회 폐막 이후 1년 가까이 유지된 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관에는 폐막 이후 1년 이내, 다시 말해 8월까지 해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규정 자체를 어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위 해산이 늦어지고 추가로 운영비 등이 투입되면 그만큼 귀속되는 재산은 줄어들고 예산이 새어나갔다는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또 관계기관들도 상대방 탓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큰가를 두고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국민의힘은 이후 5년을 강조합니다. 잼버리 대회가 완전히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이고 조직위와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을 전혀 해결할 역량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1년은 윤석열 정부 시기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은 2021년 156억에 불과합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우리 정부 사이의 신경전도 불거졌습니다. 연맹 측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대회 준비와 운영 과정에 참여하면서 비효율이 야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는데요. 아무 때나 아무거나 계속 통제를 하려고 하면 이건 개입 간섭이고요. 스카우트 연맹은 개입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정부는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회 유치 및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고 행사를 지휘 감독한 건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었다며 정부의 개입이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을 보면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불거졌었잖아요. 맞습니다. 감사원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대회 준비와 운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감사에 돌입한 지 11달이 지났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팩트 추적 취재 결과 그동안 자료와 뭐 진술 확보, 기관 의견 청취 단계를 거쳐서 최근에야 감사 보고서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잼버리 대회 감사 결과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국제 행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행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후 활용 방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무턱대고 개최만 했다는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고 얼마 뒤 치러진 지난해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최근 찾은 행사장의 랜드마크 솔방울 전망대는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나마 청소년 수련 시설은 운영되고 있지만 기대엔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엑스포 부지와 대다수 관련 시설의 활용 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잼버리 수영장은 청소년 수련 시설로서 운영 중에 있고요. 다만 제 전망대는 시설이 양호한 시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들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주민을 위해 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리 구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2010년대 이후 우후죽순 늘고 있는 각 지자체의 국제 행사 유치 움직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예산 초과 투입 등 부작용도 만만찮습니다. 실제로 지난 평창올림픽 재정지원 규모는 애초 9조 4천억 원에서 13조 8천억 원으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8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잼버리 대회의 경우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까지 겹쳐 안 하는 이만 못한 행사가 됐습니다. 국제적인 행사 파행을 불러오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북도 이미지는 더 안 추락했고. 물론 중앙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 계획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016년 지자체가 유치하는 국제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서 국제 행사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억 원 이상 국고가 지원되는 국제 행사는 중앙정부의 심사와 사후 평가를 받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기재부 산하에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행사의 취지, 행사의 그 주요 내용, 그리고 이루어질 만한 효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용할 그 시설물. 개최 보고서는 행사가 끝난 뒤 국고 지원 규모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제출해 검증받고 그 결과는 10년 이상 공개해야 하는데요. 지키지 않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 농업 박람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검색을 해도 그 사업평가 보고서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게재가 안 돼 있다면 그거는 그 기관에서 게재를 안 한 것일 텐데. 규정을 어겨도 단순히 주의 처분만 받을 때가 많다 보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점을 주어 지자체의 차기 행사 유치 시 지원 삭감, 지자체장의 임기 내 불이익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3의 잼버리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